여기 일단은 천막을 쌓고 뭔가 찍고 있네. 잘 오셨어요. 왜 혼자 오세요? 네, 집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셔서 5분 후에 어머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제 영화이기도 한 것 같아요. 불효자. 이 영화를 만드신 마가스님과 라마 선생님 그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화 즐겁게 감상하시고 의미 있는 영화 감상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반자바라님. 죽음을 잃었어요. 그 누구도 나의 죽음을 알지 못한 몸도 마음 아무런 기억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출가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보고 싶어, 고마워. 다음 생에 또 우리는 이렇게 만나자고요. 잘 기억하셔야지 다음 생에 또 우리가 또 만날 수가 있대요. 부처님을 찾아 40년을 헤매었습니다. 이제야 저의 부처님을 찾았습니다. 나의 부처님은 우리 어머니셨습니다. 한마디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에서 영화를 보면서 팝콘과 콜라와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너무 좋으셨죠? 네. 불효자는 감독이 만든 제목이에요. 하나는 영화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건데 돈 달란 말 하지 마라. 둘째, 어머니에게 절대 연출시키지 마라. 사실 영화를 만들고 되게 자신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막상 이 영화를 다 만들고 그 어머니와 스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건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와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느끼게 될 감정들을 생각하니까 안녕! 나는 인생의